공시생 지혜님의 공부 상담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드신지? 공시 영어는 토익보다 어렵다고 아직까지도 영어 점수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질문하는 학생은 지금 70점대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뭘 뜻하냐면 그 다음에 빈칸이 약한 거는요. 교육학 공부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항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은 다시 정리하면 예. 안녕하세요, 공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이었죠? 다이소 공부 아이템 소개편에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대구, 대구까지 출장을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병행으로 11개월 준비하다가 이제 막 전업 준비생이 된 지는 5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전업으로 뛰어든 지는 5개월 차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공무원 직업을 준비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딱 서른이 되던 해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였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공무원 공부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유도 해주시고 저도 그때부터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고용 불안 때문에 네. 공무원을 준비하시게 네. 되셨다. 그리고 이번 국가직, 지방직 모두 응시를 하셨었나요? 네. 뭐 점수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저는 국어 95점, 영어 70점, 한국사 95점, 교육학 70점, 행정법 85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점수가 나쁘지 않으세요. 내년 합격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공시생 지혜님의 공부 상담이고요.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드신지. 처음에 공시에 뛰어들 때도 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영어다. 공시 영어는 토익보다 어렵다고 겁을 많이 먹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영어 점수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독해를 할 때 어떤 문장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변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이 펜터치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은님이 숙강하시는 심우철 교수님 자 여기 보이시나요? 같이 보여드리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학생은 지금 70점대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뭘 뜻하냐면 지금 학생이 푸는 거랑 제가 푸는 게 표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아직 연습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체크를 하는 거를 잘 보시면요. 그리고 그 글의 전체 소재와 관련 지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익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쌤이 여기다 터치를 했네. 아, 그럼 이건 뭔 말일까? 아, 요런 포인트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터치를 했구나 라는 거를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약한 거는요. 70점대 학생들은 다 빈칸을 어려워합니다. 빈칸이란 문제 자체가 전체적인 글의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약간 그 소재를 뒤틀기 때문에 사실은 70점대 학생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똑같습니다. 최소한 10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는 제가 가르쳐준 스킬대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그 정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세요. 아, 마지막에 네, 뼈를 좀... 하루에 그럼 영어 공부만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데도 연습 쪽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접근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심우철 교수님이 강의 중간중간에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에 맞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카프를 하거나 어려운 공무원 어휘를 먼저 한다든지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위에 거를 공부하셨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질문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 문법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걸 골라내는 거는 되게 쉬웠는데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요. 일단 70점대죠. 그 말은요. 아주 기본이 탄탄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본이 어느 정도 탄탄하면요. 틀린 거 3개잖아요. 그중에 2개 정도는 잡아내요, 보통은. 왜냐면 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 틀린 거랑 옳은 것 중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보이면 맞추고 안 보이면 틀린다가 아니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맞출 수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휘적인 것들은 회독을 많이 하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어휘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사나 준동사 쪽을 묻습니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면요. 아마 옳은 것을 골라라를 10개 풀면 아마 8개, 9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그분은요. 문법 기본서를 좀 회독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회독만 많이 한다고 문법을 맞추진 못합니다. 문법 문제를 푸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꼭 익히시면 아마 옳은 것을 골라라 뿐만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라까지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회독만 많이 했다면은 그 회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실제로 풀 때 적용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이랑 네. 지은님 얘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지은님이 처음부터 좀 높은 레벨의 네, 공부를 네. 했다고 했어요. 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거는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는 영어 기본부터 좀 차근차근 쌓고 그 다음에 네. 실전, 문제풀이 네. 전략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셨죠? 교육행정직을 응시하는 학생들이라면 교육학 개론은 국가직 문제랑 지방직 문제랑 조금 출제 방향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육학 공부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이 이제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예전에 임용 문제, 교육학 문제들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지문들이 거의 똑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고 지방직은 예전에 안 나왔던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짐이 작년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들이 두세 문항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직렬시험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시험의 어떤 형태도 난이도가 있는 그래서 변별도가 있는 그런 문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점점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좀 있는 그런 문항으로 나오니 체계적이고 좀 꾸준한 학습을 통해 전체적인 어떤 이해력, 안목 같은 것도 좀 넓히고 또 디테일한 부분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되는 그런 시험 전략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다른 직렬에도 적용을 해보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 학이 네, 엄청 어려웠죠. 네. 그 형사법 과목도 되게 어려웠어요. 네.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고요. 전반적으로 전공 과목은 어려워지고 공통 과목은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사실. 그렇죠. 저희도 네. 저희도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게 맞지 않나. 네. 또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임용 부분까지 많이 보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관련 질문은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 또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기출커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받는 점수들에 일희일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공단기 유튜브 보시나요? 네. 또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많이 촬영했었는데 제가 촬영했던 분 말고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의 공통점은 시험에 임박해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빠르면 기본 이론, 늦어도 기출 공부하시면서부터 이렇게 네. 멘탈 관리하는 법 적용시켜서 익숙해지는 거를. 인터뷰는 다 끝났고요. 제가 온 이유죠. 와, 합격은 지은이 거라고 꼭 합격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합격을 위한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직장 병행으로 11개월 하고 전업준비생이 된 지는 5개월 약간 지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무원을 계속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분위기에서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으신 모든 공시생분들 이번에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도 합격하시고 네.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님처럼 이렇게 고민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메일을 남겨주시면 직접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아까 교수님들 통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공팀장이 간다! 자, 24년도 공무원을 준비한 학생들 요즘 영어는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본이 없는 학생들 영어가 20점, 30점인 학생들도요 정말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누구나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되었어요. 물론 누구나 다 90점을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 같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나한테 맞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먼저 정확하게 찾으셔서 그거를 먼저 들으셔야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요 나와 나의 수준과 맞지 않는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내 수준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꼭 듣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절대로 점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강의를요 내 스스로 적용을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만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어서 하나의 강의를 듣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적용 훈련,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도 누구나 이제는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험생들이 이제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다섯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절대적인 시간이 짧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경쟁자들도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점이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것이지 뭐 좌절하거나 뭐 공부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마음가짐은 본인을 더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시험도 뭐 3년, 4년, 5년 막 내 조교 같은 경우는 막 7년 때 붙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목적으로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한 그것이 먼저니까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항상 건강하게 즐겁게 공부하고, 주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즐겁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